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재명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일부에서는 이게 뭐 자작극이 아닐까? 또는 이게 그 흉기가 아니고 나무젓가락이 아닐까?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의혹들은 일부 유튜버들이나 또는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과 함께 그때 상황을 잘게 쪼개가지고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2차 가해다 라고 하면서 크게 반발을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조차도 거기에 이 극단적인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좀 덜 떨어진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SNS 상에는 이런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여러 현안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가끔씩 칼럼을 통해서 날카롭게 지적했던 교수, 바로 서지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오늘 아주 좀 충격적인 칼럼을 썼습니다.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이재명의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 그러니까 유튜버들이나 본인이 평소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유튜브를 쭉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관련된 기사를 읽고 이재명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본인 나름대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밝힌 그것보다는 더욱더 실증적으로 경찰에서 관련된 증거 자료나 흉기라든지 또는 이 변명문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이 현안이 흥건했다고 하는 와이셔츠. 그런데 오늘 경찰에서는 와이셔츠를 여기 폐기업체 부산대학교에서 버려가지고 그걸 저 진주에 있는 폐기물 업체에 가가지고 폐기하기 직전에 그걸 압수수색을 영장 발부해서 구했다 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초기에 그걸 확보하지 못했을까? 어쨌든 서지문 교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개 안 되고 그러면서 경찰의 발표가 뭔가 좀 의혹스럽고 그동안 도와줬다는 사람, 차를 태워줬다는 사람, 이 비의자 김씨에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속시원한 수사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 주장하고 있는 이런 건 영상을 통해서 슬로모션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데서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의혹을 옳다 그런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재명 관련해서는 항상 의혹이 많다는 부분. 이재명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과거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거나 또는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것, 또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거짓말이거나 또는 이 술수를 쓰는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도 잘 믿지 않는다 하는 전제를 두고 지금 이 서지문 교수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썼습니다. 자, 새해 벽두에 일어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이 국민에게 탐정 실습 과정을 제공하는 듯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은 야릇하고 비상식적인 사건이라서 국민의 추리 욕구를 부추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튜버들은 범인이 어떤 도구로 어떻게 가격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혔으리라는 것부터 범인의 사건 전 동선과 조력자의 유무 그리고 가해 목적 등을 유추해내느라 추위조차 잊은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유튜브에서 영상 분석을 위해서 거듭거듭 앞으로 또는 뒤로 슬로모션으로 영상을 재생해 주어서 시청자들도 스크린 앞에 바짝 다가앉아서 나름대로 사건을 재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별 위해를 입지 않았고 아마도 차제에 인류병원의 특급 병실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고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리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튜브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배경을 추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재민 교수 역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에 유튜브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새로운 발표나 증거, 단서가 나왔을까 해서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건의 디테일, 피의자의 신상 정보, 그가 작성했다는 변명문, 그에게 차편을 제공한 조력자, 캐슈마크입니다. 기타 단서에 대한 경찰의 발표는 매우 더디고 인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발표한, 그 발표나마 영상에 명백히 나타나는 정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이 서지문 교수도 유튜버들의 의견을 참고로 재구성한 사건의 정황은, 지금 이 서지문 교수가 유튜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사건의 정황을 재구성해봤다고 합니다. 가격한 흉기, 이 흉기라기보다는 무시무시한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고 젓가락 같은 막대기에다가 손바닥만한 하얀 네모난 종이를 붙인
자, 정당 의원 집회 같은 데서 쓰이는 종이 깃발 같은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상처에 대해서는 한명 이상의 유튜버가 가해자는 왼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었지만 이재명에게 사인을 핑계로 다가가서 흉기를 든 왼손은 쓰지 않고 종이 깃발을 든 오른손을 갑자기 뻗어서 가해자의 오른손 엄지 손톱 또는 귓대가 이재명의 왼쪽 옆목을 끌고 지나가면서 눌려서 그래서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확한 분석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분석 같다. 그러니까 서지문 교수도 인문학을 하는 교수입니다. 사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이 유튜버들이나 제기하고 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그게 아주 정확한 분석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추가하고 싶은 사항은, 서지민 교수가 추가하고 싶은 사항은 가격을 당한 후에 이재명은 처음에는 1, 2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가 목이 눌리는 듯이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면서 구토가 복발칠 듯한 표정이었고 곧 가해자가 떠미는 힘과 몰려든 지지자들의 애호사는 것 때문에 뒤로 넘어져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한눈에 보기에도 상해 정도가 경미해서 대부분의 국민은 느긋하게 관망을 했는데 이재명의 극렬 지지자들은 하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재명은 지난 10일에 퇴원하면서 대국민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비섭 사건이 자신에 대한 암살 기도라고 시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어느 날부터 죽음의 정치가 되었는데 살림의 정치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서지민 교수도 즉각 그의 측근으로서 의문의 죽음을 맞은 다섯 사람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살림의 정치를 베풀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날을 보기에는 100세, 120세 수명도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 사건 바로 전날인 1월 1일, 봉하마을에 가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나자 부산대병원의 외상센터를 거부하고 국고에 2천만 원의 손실을 끼치면서 응급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처사를 후회하고 있을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조처의 파장을 그는 예측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건 직후부터 그는 의식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조처의 파장이 그토록 클줄 알았다면 그렇게 못했겠지만 서지민 교수의 추측으로는 그 결정에는 단순히 좋은 병원에 대한 욕심과 가족 면회 편의 이상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의 이상이 뭔가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추측을 해보자면 자, 이 서지민 교수는 조금 추측을 위험하게 해보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추측이라는 겁니다. 부산대병원은 민주당의 입김이 덜 먹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그의 상처가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찢어진 정도라고 사실대로 발표를 하면 그 사건을 암살, 백범 암살급의 국가적 위기로 윤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봐요. 자, 그러니까 이 부산대병원에서는 자, 그의 아이들 장난하다가 찢어진 정도의 사실 상처다. 있는 그대로 발표하면 그래서 이게 아주 암살이라고 하는 큰이 담론을 만들기는 좀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윤색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닐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과 안면이 두터운 이것도 퀘스천마크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안면이 두터운 서울대학병원에서는 민주당의 주장에 좀더 힘을 또는 좀더 협조적일 것으로 기대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이 단한 번의 간략한 브리핑만 한 것이 나름대로 협조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헬리콥터 문제로 돌아온다면 민주당은 국법상의 응급 헬리콥터를 이용할 자격이 없는 환자를 위력으로, 이것도 퀘스천마크로 위력으로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서울로 옮긴 사실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소요된 비용을 배상하겠다는 의사 표시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특권 의식이며 거대한 반칙인가 묻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애초에 경찰이 발표한 바와 같이 열상을 입은 것이 아니고 자상을 입었고 그것도 1cm 길이가 아니라 두 배인 2cm의 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짚은 바와 같이 피격 직후 이재명 대표의 표정에서는 기도가 막혔어 괴로운 듯한 표정을 잠시 나타났지만 칼에 찔린 고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칼에 찔리거나 베었다면 피가 경동맥의 경우는 콸콸 쏟아지거나 또는 경정맥의 경우는 흘러나와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손수건과 끄즈로 상처를 눌렸지만 피가 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 발표는 피가 흥건했다고 하는데 피가 흥건할 정도라면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와이셔츠 칼라와 윗도리에 피가 거의 또는 전혀 묻지 않았고 외국 같으면 이 셔츠는 응급실 도착 즉시 여러 각도에서 촬영돼서 매스컴에 공개가 되고 주요 증거물로 보존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가해자가 작년에 샀다는 10만 원 상당의 스트롱암 상표 칼을 칼등 부분도 갈아서 쌍날 칼로 만들어서 범행을 했다 하는 듯이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칼의 사진에는 자 여기 보면 전혀 혈흔이 없었고 유튜브에 보였던 범인의 왼손에 들려 있었다는 날카로운 흉기는 쪽가위라고 하는 것은 가위를 분리해서 한쪽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 쪽가위가 맞는 것 같다라고 서 교수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칼이든 쪽가위든 그것이 범행 도구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범행 당시에 지니고 있었던지 모르지만 아무튼 피가 묻은 희미한 피의 흔적이라도 있는 예리한 흉기는 없었다 하는 겁니다. 자, 피는 범행 직후에 지지자들 상처를 누른 손수건에도 또 상처와 닿은 와이셔츠에도 거의 흔적이 없고 쓰러져 누운 이재명의 목 아래에 뜬금없이 피가 고여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 아래에 피가 고여 있었다는 겁니다. 자,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현상이다. 그런데 피는 사건 현장이 말끔히 청소되면서 사라져서 누구의 혈액인지 진짜 혈액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유튜브는 이재명이 쓰러지는 순간에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이재명이 가격을 당해서 뒤로 넘어가면서 위로 축혀진 오른손에 들려진 가짜 혈통, 가로 열고 이게 통칭 대지피라고 합니다. 가짜 혈액 캡슐을 강조해 보이는데 짧은 대롱 속에 가짜 혈액이 들어있었고 마개를 뽑으면 그 액체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이른바 헬로윈 유희 등에서 쓰이는 도구인 모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유튜브는 그 캡슐을 이재명이 단단히 쥐고 있었던 이유가 자기가 가격을 당하면 캡슐에 담긴 피를 짜서 상체에 피가 쏟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던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추론이지만 아무리 담대하고 민첩한 이재명이라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침착할 수 있었을까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침착할 수 있었을까 모르겠다. 자, 그러니까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유튜버들의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자 그렇게까지 침착하게 이재명이 했을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 미니 드라마가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할지도 모르니까 다음을 비롯한 진실이 정확히 밝혀져야 우리나라의 운명이 억울하게 뒤집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전체 한 6가지 대목으로 카테고리로 이 질문 형식으로 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 사건은 암살 기도였는가?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한 자작극일까? 자, 가해자가 사건 전날부터 창원 봉화 마을 등에서 가서 사전 밥설을 하면서 이재명이 다음날 나타날 장소를 확인한 것, 그에게 숙소까지 벤처차를 태워준 낯선 사람, 그리고 그의 변명문을 여러 곳에 발송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낯선 사람의 정체, 변명문이 수치인으로 얻어낸 사람들, 작년만 해도 여러 달 가게 임대료도 내지 못한 가해자가 어떻게 거사 자금을 마련했을까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네버전은 가해자가 팔을 갑자기 뻗치는 연습을 거듭하는 영상도 있는데 그는 무술 경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 외에 조력자로 의심되는 인물은 없는가? 그리고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인 현장 보존의 원칙을 무시하고 범행 현장을 철저히 물청소를 해서 증거를 말살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하는 생각들을 지금 칼럼 하나를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해자가 작성했다는 변명문은 전문을 공개해서 여러 사람이 분석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명문이라는 것이 요령부덕의 과대망상적인 문서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두서없는 글이라도 범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면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한 단서가 여기저기 숨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임의적 요약으로
엄청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이재명의 상처 모습과 수술 광경이 담긴 영상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처를 즉시 촬영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촬영 공개해서 사건 당시의 상해 정도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가로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수 국민의 의문 해소를 위해서 필수적이고 만약 음모론, 자작극 등의 의심이 대두된다면 이런 많은 의문에 대한 답하고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짚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이 품위를 잃은 지 오래되었지만 자, 이번에 이 기이한 사건과 그를 둘러싼 설왕설래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김구와 여훈웅 암살 사건 이후에 초유의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규정한 이수진, 권인숙 두 민주당 의원도 현대사 공부를 이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 서지문 교수의 이 칼럼은 그동안 일각에서 경찰 발표나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제기했던 의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의혹이 따로 제기되고 또 발표는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불신 사이가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빨리 공개를 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헬기 사건은 따로 보더라도 뭐 이 언급 부산대학병원에서 서울대학병원 언급은 따로 보더라도 왜 서울대학병원이 대학 교수가 이 인터뷰 아니 브리핑을 하고 난 뒤에 질문을 받지 않으려고 했고 또 처음부터 브리핑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자, 그리고 이 일방적으로 경찰 수사에 공개하고 발표하겠다 해놔놓고 다 발표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여전히 의혹을 남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 살아온 방향 뭐 이런 걸 보면은 너무나 의혹에 의혹을 더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오늘 서지민 교수의 이 칼럼은 굉장히 용기 있고 또 이 핵심을 찌른 그런 칼럼이라고 보여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